이번 시간에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요, 프로그램에 있는 거래처 온장, 장부관리 거래처 온장이 있는데, 그 거래처 온장 장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을 하실 때는요, 회사 등록과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등록하시는 건데, 만약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다면, 그 거래처와 거래했을 때 가지고 있는 증명서류, 즉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을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은 계속 해당되는 동영상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은 세 개의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반 거래처는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닐 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금융기관과 신용카드가 아닐 때. 금융기관에는 은행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적기적금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리가 가입한 게 있으면 그걸 등록하는 것이고요. 신용카드 이 탭은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카드를 만들었을 때그 카드사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에 입력을 합니다. 시험 볼 때는 거래처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거래처를 이렇게 등록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자, 메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 거래처 탭의 코드는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 해당되는 101번부터 이렇게 97999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번호를 이용해서 코드 번호를 설정하면 되고요. 시험 볼 때는 코드 번호가 제시됩니다. 그다음에 거래처 이름을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형에 가셔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험 볼때 유형이 제시됩니다. 먼저 유형을 말하면 매출은요. 해당되는 거래처에 매출만 할 때, 그 매출처일 때, 매출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매입은 해당되는 거래에서 이제 매입만 할 경우, 그럴 때 매입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는요, 해당되는 거래처한테 매출도 하고, 매입도 할 때, 그럴 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 거래 형태를 가지고 선택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료를 갖다가 조회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유형을 매출로 해라, 그럼 매출로 하시고, 매입으로 해라, 매입으로 하시고, 그 다음 동시로 해라, 그럼 동시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보실 땐 지시에 따라 하는 거고요. 실무에 쓰실 때는 우리 회사가 그 거래처한테 팔기만 하는 곳이다, 그럼 매출로, 그 다음에 사오기만 하는 곳이다, 매입으로. 팔고 사고 다 한다. 동시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넣는 거고, 거래처 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들 상대로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비사업자라고 그러는데, 비사업자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거래처 등록을 하실 때 거래처 명에 그 비사업자, 즉 개인의 이름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를 갖다가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를 해 갑니다. 이렇게 개인을 거래처에다 넣고 싶을 때는 개인 이름을 거래처 명에 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 그 개인의 주민번호를 써서 그리고 대표자 명에 그 개인 이름 써가지고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태는 그 사업자 등록 중에 설명한 대로 이 회사가 제조냐, 도매냐, 소매냐 이런 걸 쓰는 거고, 종목은 만약에 제조를 한다면 뭘 제조하는지, 뭐 도매를 한다면 뭘 도매하는지 그런 걸 쓰는 겁니다. 주소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시험 보실 때 거래처 그 주소에 우편번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주소를 보고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편번호까지 나온다면 우편번호 검색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편번호까지 나온 문제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세 입력 안 하면요, 이거 표시를 이렇게 해제해서 추가로 더 쓰고 싶으면 쓰는 건데 더 쓰기 싫으면 이렇게 체크하시고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상세 입력과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면은 밑에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예, 체크를 해제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금융기관입니다. 자, 금융기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통장 은행에 가지고 있거나, 적금 통장 가지고 있거나,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런 거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등록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우리가 등록하고자 하는 게 신한은행에 보통 예금 계좌가 있다라고 그러면, 코드번호를 하나 선택하는 거죠. 시험 볼땐 코드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라고 넣은 다음에 계좌번호를 갖다가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신한은행 넣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신한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적금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 넣으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문제에 더 제시된 사항이 있다면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똑같이 코드번호 넣고, 코드번호 밑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이름 쓰고. 이게 만약에 가맹을 맺은 카드 사다, 그러면 매출로. 그 다음에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카드다, 그럼 매입으로. 만약에 매출로 했다면 가맹점 번호를 넣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매입으로 했다면 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매입으로 돼 있을 경우, 그 매입한, 물건을 사기 위한 매입한 카드는 일반 카든지 사업용 카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온다면 여기서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영진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202번부터 206번 등록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함.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럼 201번은 우편번호를 넣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런 문구가 있으니까 주소만 쳐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번호까지 넣는 방식으로 201번 거래처 등록하고요. 나머지는 직접 타이핑해서 전부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 거래처에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온 거 내용을 보니까. 예. 일반 거래처. 지금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에, 일반 거래처입니다. 예, 일반 거래처의 첫 번째, 201번. 주식회사 인성상사. 그 다음에 시험식 유형 나와 있어요. 동시. 예, 사업자 번호를 넣고요. 예, 대표자 이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업태 종목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번호 주소를 동시에 넣기 하기 위해서 5번 주소란 옆에 말풍선 버튼을 누릅니다. 자, 우편번호 검색창이 떴습니다. 예. 업그레이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예. 3월 21일자 예,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이 교재는 그 전에 집필된 것이므로 예, 좀 우편번호 검색이 다른데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서울특별시를 고르고요. 예, 검색어에다가 도로명 주소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주소가 떴죠? 예,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번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 보실 때. 예, 우편번호는 시험시에 채점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 202번부터는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주소를 직접 타이핑해서 넣겠습니다. 202, 203, 204, 205, 206. 이렇게 쭉,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편번호 입력 생략 나오면 주소는 두 줄에 걸쳐서 넣어도 되므로 혹시 주소가 길 경우 밑에다가 추가로 더 쓰셔도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요, 다음 내용을 학습할 때 계속 필요한 자료이므로요, 예, 귀찮으시겠지만 끝까지 전부 다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출제 유형 두 번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 김철수, 코드번호 207번, 유형 동시, 주민등록번호 65010106256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거래처명을 등록하시오. 예,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비사업자는요, 예, 주민등록번호로 거래처를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있으면 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됩니다. 자, 207번에다가 계속 등록을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우측에 2번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번호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명에 김천수를 한번더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3입니다. 거래처 등록에 금융기관 탭에 코드 98000 신한은행 유형 보통예금 계좌번호를,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코드 99600 신한카드 유형 매출, 가맹점 번호 12345와 코드 99602 국민카드 유형 매입, 카드번호 9940-0312-7744-1608-436 카드를 각각 등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탭을 눌러서 먼저 신한은행 보통예금부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을 거래처명에 넣고 유형에서 보통예금을, 그 다음에 계좌번호를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입력합니다. 2, 3, 4, 5 이렇게 그대로 지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가사항 없으니까 신용카드 탭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99600 신한카드. 그 다음에 유형의 매출. 매출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모를 때 넣어야 되죠. 가맹점 모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99602 국민카드. 국민카드는 매입으로 되어 있죠. 이 매입이라 하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매입카드를 의미합니다. 카드보로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픈이 없으므로 하이픈까지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 하라고 그랬으면 고, 예, 3번 사업용 카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